노후 준비가 이제 화두입니다.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도대체 돈을 얼마나 모으고 어떻게 모아야 되는 거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미국에서 지금 30년 넘게 사셨으니까 거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물론 거기는 이제 연금 체계가 좀 잘 돼 있기는 하니까 그런 돈도 좀 있죠. 아니요. 아까 얘기한 게 결정적이에요. 예. 아까 401K라는 게. 아. 미국 정부에서도 그 사람들이 금융 문맹이 미국도 한 50% 되거든요. 한국은 이제 90% 넘고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도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무리 강연을 해도 아무리 교육을 해도 노후 준비 안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강제로 하게 된 거예요. 작은 계기가. 그다음에 그거를 회사가 도와주고 또 세금을 깎아주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월급의 10%를 투자를 하게 만든 거죠. 그게 때문에 지금 미국의 노후 준비가 많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슷한 제도가 지금 있죠. 퇴직연금 제도 있죠. 그 다음에 연금저축 후원들하는 네. 제도가 있죠. 근데 아무도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는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게 제도의 문제예요. 제도가 잘못돼 있어요. 그 제도화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정치인들이 마련을 해야 되는 그래서 건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국회의원들한테도 그런 부탁을 많이 하죠. 그 퇴직연금 제도를 바꿔서. 네. 그게 주식 비중이 40% 50% 돼야 된다. 지금 2%도 안 되거든요. 네. 그게 은행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걸 빨리 바꿔야 되고 그리고 연금저축펀드 좋은 제도니까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펀드를 사주고 그 사교육비 1년에 30조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주식시장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창업작업으로 쓰인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폭발해요.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실 공부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뭐 우열이 가려지고 순위가 매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교육비를 드려도 안 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그럼 미래를 그 시간에 잠식하고 낭비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은 아니야 우리네 애들은 어쨌든 잠재력이 있어. 이렇게 가르치고 돈을 드리면은 갑자기 공부 잘할 거고 막 이런 꿈들이 있어서. 책임 회피예요. 예.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특히 문제인데 엄마들이 자기 트로피를 위해서 애들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게 훈장처럼 내 아들이 명문대 가고 그렇죠. 고시 패스하고 사자를 달면은 내가 훈장 다는 것처럼. 그렇죠. 네. 근데 아이들은 희생되는 거예요. 네. 그 아이들은 훨씬 더 큰 꿈이 있는데 엄마가 막아버린 거예요. 이 아이는 백만 장자가 될 수 있는 포텐셜인데 국영수에 가둬버린 거예요. 강남에 저기 뭐 병원에서 근무하는 정도 수준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물론 그것도 훌륭하게 성공합니다만 그 확률도 예. 0.1% 그러니까 그 확률도 낮다는 예. 얘기예요. 저 말씀은 그렇죠. 예. 근데 거기에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예. 근데 그것 말고 그 돈으로 아이한테 투자를 해주고 그 아이가 그 돈으로 나중에 창업도 할 수 있고 네. 또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 그거를 충분히 애가 좋아하는 걸로 바꾸게 되면 네. 그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게 되면 대한민국은 아이들을 해방시켰죠. 예. 아이들이 놀고 싶은 거 놀잖아. 축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그럼 이제 우울증이나 자살률도 많이 떨어질 테고. 청소년 자살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세계. 그러니까요. 예. 노인층이 자살도 예. 1위예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아요. 네. 한 사람 한 사람 바뀌고 제도가 정부에서 제도를 통해서 주식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많은 한국 기업들이 또 상장도 하고 또 외국인들도 들어오게 하고 예. 그래서 돈이 넘치게 되면 지금 그 아까운 돈이 은행이 약 1,000조가 놀고 있어요, 한국. 천조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요. 그 1,000조 정도 되는 돈으로 새로운 기업이 나와야 되고, 또, 그 아이들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예. 미국에 넷플릭스가 나오는 것처럼 한국도 그런 게 나오고, 지금은요, 꼭 미국에서 나올 이유가 없어요. 네. 맞습니다. 기반은 어차피 IT인데, 그렇죠. 장소가 무슨 의미예요? 인터넷이기 예. 때문에 아이디어예요. 예. 그러니까 한국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저 이스라엘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금융 조기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제일 좋아하는 책 제목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12살에 부자가 된 키라. 저 아직 못 읽어봤거든요. 어떤 책인가요? 그게 이제 독일 사람이 쓴 책이에요. 네. 근데 독일도 이제 금융에 대해서 발전하지 않는 나라인데 예. 이 사람이 이제 미국에 가서 살게 됐어요. 근데 미국에 가서 살게 됐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자본주의, 그다음에 투자, 주식 이런 거를 알게 돼서 독일에 와갖고 이 사람이 독일 말을 쓴 책이에요. 네. 그래서 누구나 어른도 읽을 수 있고 그 애도 읽을 수 있는 게 자기 엄마 아빠는 매일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예. 근데 키라가 봤을 때는 이해가 예.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라는 게 나쁜 거였구나 그렇게 알게 돼요. 돈 때문에 싸우니까. 근데 이제 동화처럼 나온 게 이제 그 머니라는 개가 있어요. 아. 이 개가 머니예요, 머니. 근데 그 개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한테. 그렇군요. 예, 그래서 너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얘는 이제 돈을 모아서 샌프란시스코에 놀러 가는 게 꿈이에요. 예.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이제 운이 좋아서 그 동네 할아버지를 만나서 할머니를 만나서 돈을 벌게 되는데 이제 그 돈을 모아서 샌프란시스코 가려고 그러니까 그 머니라는 개가 꼭 가야 되겠니? 그 돈으로 더 투자를 해야 되겠지? 굉장히 네. 그 우리 집에 한 마리 두고 싶은 그런 개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아이가 돈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는 그런 거죠. 그리고 부자가 된 사람들을 이제 얘기를 듣게 되고 그 성장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좀 개인적인 질문을 이제 너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광범위하게 넓어졌으니까 우리 존리의 개인적인 얘기를 좀 말미에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 생활을 이렇게 길게 하시고 이제 한국 와서 자산운용사에서 이제 대표로 있으신데 여기 이제 계속 계실 상황은 또 이제 언젠가는 이제 정리하실 상황이 네, 오겠죠. 예, 예. 그럼 그 후의 행보가 어떨지 많은 분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면 뭐 꿈이 될 수도 있겠죠. 아니요, 저는 뭐 예. 굳이 지금 그런 저도 저 미래를 잘 모르지만 네. 제가 하고 싶은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게 네. 언제가 될지는 모르죠. 근데 제가 뭐 80이 될 수도 있고 90이 될 수도 있고 저는 끝까지 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특히 이제 젊은 아이들 그 다음 세대들 그 주식을 가르쳐주고 싶고 네. 또 주식으로 저기 주식 투자하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그런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0만, 200만, 1000만이 되면 저는 그걸로 만족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다음 이제 실제로 펀드 매니저가 하거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 회사의 다음 세대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정말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친근하고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저녁 먹으면서 그다음에 뭐 실패해도 좋아요. 실패한 얘기, 성공한 얘기. 미국은 또 그런 주부 투자 클럽이 많아요. 주부들끼리 모여서 주식 얘기하는 거. 그게 이제 우리나라들은 모여서 애 키우는 얘기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 학원 선생 얘기하고 또 어느 학원이 좋다 그런 건 예. 정말로 이제는 네. 그거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거든요. 그거는 정말 바보예요. 네. 그거에서 벗어나서 우리 그게 제대로 된다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은 네. 누구도 못 볼 수 없는 강대국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예.